말죽거리 인문학 강사 고봉균입니다. 오늘은 9강, 10강, 9번째, 10번째에서 마감을, 오늘로 마감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후에 강의는 없어요. 네. 다음 거까지, 요번 강의하고 요 다음 시간 강의까지. 근데 오늘은 제가 그 처음서부터 언어는 인간이 언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언어 속에 들어가서 있는 노예다. 내가 자본주의라고 그 속에 들어가면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는 거고요. 내가 사회주의라고 그러면 사회주의의 노예가 되는 거고, 내가 신본주의로 들어가면 신본주의의 노예가 되는 거고, 내가 돈본주의에 들어가면 돈이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돈이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죽을 때도 돈 걸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저는 지금 나이 들어서 70이 넘어서 손주를 봤는데, 그 친손주는 좀 크고 외손주를 봤는데요. 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눈 감으려고 죽으려고 그럴 때 누구를 찾냐 그러니까요. 돈도 필요 없고 딴 거 다 필요 없고 눈도 안 떠지는데 손주 목소리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동식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섹스라는 거를 뭐 즐거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모든 동식물이 종족 보존을 위한다면 정말 자기 목숨까지 버리잖아요. 그죠? 모든 동식물이 그 애틋한 그거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한 8강 그러니까 지금 8강까지 전번까지 했는데도 자꾸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제사를 지내려면 인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있어야 된다고 만들어 놓은 사람이. 근데 지금 지구 온나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도 같이 이렇게 없어지게 생겼고 자연도 인간의 문명으로 인해서 자연도 파괴되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겠냐고요. 그냥 뭐 편안하게 생각해 보시자고. 지금 원래 이런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정치하고 종교 얘기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럼 문제가 많은 거죠. 사실 못하게 하면은 그거는. 에? 이 어느 일정한 그런 것뿐이 아니라 자기 체제 내에서 체제 질서 내에서 뭐 미얀마 가면 미얀마 가서 얘기하고 뭐 북한에서 어떤 우리나라도 뭐 이제 딴 그 지금처럼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옛날 같으면 큰일 났어요. 삼천 교육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런 문제가 많았잖아요. 서구도 뭐 지구가 돈다 그러면 그 죽였잖아 그냥.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냥 어느 언어를 그 언어를 믿는다. 예? 자본주의를 믿는다. 그 뭐 사회주의를 믿는다. 어쨌든 그 질서라는 체제를 너무 존재화 시킨단 말이에요. 아주 절대 불변의 존재화. 근데 서구라는 언어는 제일 첫 시간에 제가 이거가 언어라는 게 현실체가 아니라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물건 이 자체가 아니라 이거를 보았든 언제 보았든 그 왜 저기 우리가 그때 첫 시간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뭐 보고 놀란 가슴 서뚜껑 보고 자라
자라를 봤잖아요, 그 전에. 그러니 자라를 봤는데 그 본 것이 여기에, 여기라는 이, 이게가 뭐예요? 이, 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는 그걸, 뭐, 저, 그거 뭐죠? 우리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예, 데이터베이스에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기계화 시켰단 말이 인간을. 내가 기계화가 된다고, 이게. 정형화가 돼요. 그렇죠? 언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그때 봤던 거, 그걸 가지고, 어? 소뚜껑을 보고, 아이고, 놀란 거지. 근데 서양은 이 자체를 변하지 않는 이 자체. 이게가 실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실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이미 우리한테 많이 전이가 됐어요, 전파가. 아, 지금 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서양식으로 입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서양의 존재론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런 것 뿐이 아니라, 이게 항상 뭐든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 전에 봤던 거. 고양이도 그 전에 내가 봤던 고양이의 그 고양이만 생각하는 거죠.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웃음 말씀 한번 드릴까? 제가 어릴 때 그 한 20대 후반인가 그때 저 풍전 나이트클럽이라고 해서 옛날에요. 풍전 나이트클럽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제일 처음에 세운 상가, 우리가 상가가 세워졌던 거예요. 근데 나이트클럽이 생겼는데 거길 갔었어요. 어린, 그랬더니 이그 사회자가, 웃기기 잘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사회자가 자기는 마릴린 몬로하고 섹스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색을, 이거, 아, 이거 웃기는 놈이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어안이 벙벙해서 사람들이, 이러고 관중들이 있는데, 진짜냐, 그러고 옆에서 진짜냐고, 진짜라고. 아니면 어떨까? 내가 뭐 다 내놓는다고. 자기 거 다, 응? 그래서, 그, 언제, 어디서 그랬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왔어. 예? 화장실에서 섹스를 했다는 거예요. 마릴린 몬로하고. 근데, 그 마릴린 몬로의 그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 스크랩, 그 있잖아요, 외교. 그걸 보고 자위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냐면, 언어는 자위일 수도 있다는 거지. 이 언어라는 게. 왜? 동물이나 이런 동물들이 뭐 이렇게 섹스하는 거 그런 거 보고 뭐 이렇게 좀, 그거보다 더한 뭐를 느껴요? 그런 것을 안, 야동이나 그런 게 통하진 않잖아요. 딴 동식물은. 그렇잖아요. 인간. 그러니까 고등 동물일수록 여기에 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는 게, 여기. 이 뭐 장자도 꿈이라 그러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뭔가 여기에 언어화 된 게 내가 언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언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지 이게 고등 동물들이 그 보노보라고 왜 저기 원숭이 거 하나 있잖아요. 보노보도 자위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고등동물 중에서도 고등동물이라야 이게 된다는 거지, 이게. 근데 여기에 이 언어라는 거에 아주 지고의 저주이면서 지고의 그런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이런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거면서 아주 언어 때문에 그냥 모든 게 싸우고 전쟁이 되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모든 게. 아니 지금 소만 산다 그래도 저번에 38선에 소가 한 1,000마리 올라갔잖아요 그전에. 그 소나 이 돼지들은 동물들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인간의 이 언어 때문에 인간들은 왕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 지금 인간하고 자연하고 낫냐 덜하냐 이 문제를 떠나서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처절하게 언어에 대한 것을 반성하고 뭔가 문명에 대한 걸 다시 볼 필요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 할 것 같으면 뭔가는 지금 재조명해야 된다 이거죠. 예? 재조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중용에 나오는 건데, 사실 중용에 이것만 하나 가져도 이제 그냥 거의 다 떨어져요. 뭐 이게 뭐냐면 안중근 열사가 동학자 저기 하시는 거 알죠? 동학을 하시던 분이라는 거 아시지? 김구도 그렇고 많이 그래. 여운형이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나라의 그 3.1운동을 이렇게 했던 분들도 다 그 동학하셨던 분들이에요. 집주고 뭐 다 그러셨던 분들인데, 이 안중근 의사가 그 이제 감방에 있을 때 일본 간수가 그러니까 그 뭐야 그 수감방에 수감소를 운영하는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들은 뭔가 우두머리하고 싸우든지 뭔가를 이기면 그 사람이 신이 돼요. 이순신이 우리나라에서 신이 안 됐지만 일본에서 신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위대한 전사는 무조건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에 사형당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글 써달라. 그러니까 이제 안 써주려다가 안 한다다 다음 날 아침에 사형장에 가기 전에 요걸 써가지고 줘요. 등고잡이 행원자이라고. 이거 말은 뭐냐면 이거는 너희들이 예? 너희들이 동아시아를 평화적으로 서구 해양 세력한테 해방시키려고 그런 목적이 돼야지. 그렇죠. 어차피 동아시아라는 데에 아세아나라는 게 없잖아요. 동아시아 중심이 지금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동아시아 중심이라는 게 없었어요. 해양 세력도 결국은 이 노암 촘스키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서구를 많이 닮아서 모방한 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기에는 일본을 닮아서 중국을 정복하게 길을 빌려달라는 임진왜란을 미국이 닮아 있는 거죠, 지금. 서로 이게 닮는다는 거예요, 폭력은. 폭력은 닮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서로 배우는 거죠, 폭력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니, 평화적인 질서를 가지려면, 동아시아, 이게, 이,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인도까지를, 얘네들은 정복하려고 했던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를 정복은, 아니, 자, 정복을 하더라도 그거를 무슨 정복이냐면, 서양을, 그때 다 서양이 다 이렇게, 여기까지 다 왔던 거 아니에요? 일본도 먹으려고 다, 중국도 먹으려고 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1840년 아편 전쟁부터. 그러니까, 그럴 적에, 일본이 얼른 들어갔어요. 동남아시아 들어가니까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어떻게 돼요? 대만이고, 필리핀이고, 뭐, 어디에, 그 밑에 다 그, 예, 지금 그, 어디야. 예, 미얀마 석권 다, 이쪽 다, 인도까지도 우리가 일본한테 점령당해서 36년간 그 고진모를 받았던 그 시절을 미국이 와서 해방시켜준 것처럼 일본이 와서 해방시켜준 게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게. 이게 일본 애들은 처음 들어간 거고 이제 막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오래 있으면 오래 우리처럼 오래 있던 나라는 쟤네들이 정복하려고 왔구나 이게 되는데 이 갑자기 와서
다 내치고 이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지금까지도 좋아해요. 지금까지도 일본을 지금 저 남아메리카 또는 지금 그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일본을 미국보다는 좋아하죠. 왜? 미국한테 처절하게 당했으니까. 근데 옆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처절하게 당했잖아요. 중국은 지금 일본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중국은 안 믿죠. 많이 당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중국을 먼저, 중국에서 일본이 먼저 빠져나와야 우리가 해방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북한이나 이런 데하고 연합을 해서 일본을 내치는데 그렇게 된 거지, 이게. 네,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자비, 낮은 데서부터라는 거, 낮은 데서부터. 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있으려면 낮은 데는 뭐가 있어요? 부모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천지부모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천지부모 사은이라 그래, 사은. 이 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은혜. 이 사은혜가, 이게 뭐냐면 불교, 누구예요, 저기, 지금, 이리에 있는 무슨 대학이죠? 원광대학. 그 원불교. 이런 것도 이제 최근에 나와든 건데, 이런 거. 이런 것도, 천 그러면 부잖아요, 아버지. 그죠?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시자고. 천 그러면 부예요. 모 그러면 뭐예요? 아죠? 지 그러면 뭐. 이게 어머니 같은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 땅에는 어머니 같은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부모, 아비 같은 그 동물들이, 저기, 동물들이, 이 수컷들은 뭐예요? 일만 저질러 놓고 책임을 안 지는 게 많잖아요. 예? 근데 이 어머니들은, 동물 암컷들은 그거 키우려고 병아리에 이렇게 저기 그걸 저기 하려고 그냥 암탉이 20일 동안 꼬배기 19일만 있어도 그건 죽어요. 20일 꼬배기 채워서 깃털이 다 날라 막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내 종자를 종족을 보존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이 맞기는 맞잖아요. 이게 그 어느 정도는 이게 이 둘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천지가 같이 간다고. 부모 이렇게 되면 뭐가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시간 이건 지는 공간이라 그랬잖아요. 공간 그러면 인간 그럼 뭐예요? 간 세 개잖아요. 그죠? 이거를 분할시키는 게 서양 언어예요. 서양 언어. 시간, 공간, 인간의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는 거지. 삼위일체. 그죠?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땅 속에서 이제 이 석유 같은 거 거의 다 이게 식물 썩은 거, 동물 썩은 거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 몇십만 년 동안 있었던 그거에서 이제 기가 나오는 깃덩어리잖아요. 다 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은행의 이자로 생각하면은 이자만 먹어야지. 이자만 이거를 그냥 몽땅 다 밑에까지 파서 한 20년 만에 20년 있으면 이제 저것도 고갈된다 그러는데 이제 석유도 다 고갈시키면 지구는 사막화가 되잖아요. 지금도 사막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통적인 천지인 삼위일체라는 천지인 삼위일체가 되는 이러한 그러한 이 자연철학, 예. 그 자연철학이 요새 이거 제가 신청을 해서 이 차라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체코고 이게 니체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브루노 라투르라는 사람이 쓴 정치적인 것들을 다시
회집학이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요거. 요 사람이 이제 이 서구에서도 이게 한겨레에서 나왔더라고요. 금요일 날인가 왜 책을 말하다 책 있죠. 그러지. 그 코너.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막 왔어요. 집에 지금 도착해가지고, 이거 좀 더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서양의 인문주의, 인본주의만 가지고는, 인본주의만 가지고, 서양의 인본주의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서양 사람이야. 서양의 인본주의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동양의 자연주의와 같이 가야 된다. 예. 예? 그게 노자죠, 노자. 서양 노자 바람이 분지가 좀 됐어요. 다 이게, 서양도 노자를 많이 가져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종족을 얘기해서 말하는데, 여태까지 제가 힘들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8회 동안, 그동안 말씀드렸던 건, 어쨌든 우수종자라는 전쟁이다. 모든 전쟁은 우수종자, 내가 우수종자야. 우리가 중국을 우수종자로 생각했었잖아요, 그 전에. 그쵸? 중화주의였었잖아요. 우리 소중하고. 우리는 뭐, 대미와, 우리는 소미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저 대동화전쟁 때도, 우리는 일본에? 일본에 뭐라 그래요? 내선일체지, 내선일체. 일본에, 일본이 종주기국이고, 종주국.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천재를 지낸 날은 하나라는 것에 의해서 전쟁이다 그랬잖아요. 천재를 지내는 날은 무조건 하나야지 이게 전쟁이 되잖아요. 이게 다 이게 종교가 되고 천재를 지내는 날은 무조건 하나야 돼요. 근데 일본도 그렇고 딴 나라도 저 지금 서구도 그렇고 그 일본의 아마테라스 오미가미라는 유일 태양신의 그 전쟁 할 수 있는 우수 종자 예,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정으로 들어가요. 일본도 가정으로 들어간다고 이게 제사 지내는 게요. 이게 가정으로 들어가요. 이게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으면 여기는 종묘, 여기는 사직. 네, 사직이잖아요. 근데 사직단을 우리는 이 바깥에서 지내지 나라에서 지내지 이 사직단이란 천재를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군대화 되는 거죠 완전히 이건 천재가 가정 안에 들어오면 천군화 되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예? 자기 민족만이 우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종교라고 하자면 이게 우등 종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저등 종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천지랄까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의 배필로 얘기를 해서 그 저번에 배필로 해서 이거 여기에 배필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배필의 황제 할 거 아니야 황제. 아니 지금. 이, 저기, 신의 배필이 누구예요? 저 신부님이나 누구예요? 저기, 목사님 아니에요? 배필이. 세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정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백인 우월주의에서 뭐라 그래요? 소수민족의 그 뭐라 그러죠? 유색인종을 막, 지금 뭐 이렇게 저기를 하잖아요. 인종 청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노암 촘스키나 이런 사람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수한 종자를 길러내고 싶은 거는 서양의 원초적인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왜 스파르타라고 있잖아요. 진짜 우수한 종자를 길러내기 위한 거죠. 진짜 우수한 종자를 길러내기 싶은 거예요. 그 이제 우물이나 어릴 때 들어갔다가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으면 그만이고 나오면 그냥 살려놓는 그 우수종자예요. 스파르타.
군대를, 우수한 군대를 기르는 것과 같고 우수한 종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종자가 또 더 우수한 종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왔냐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왔냐 지금 여기 누구야 유대인을 그렇게 학살했던 그 걔가 누구죠? 예? 히틀러. 그러니까 독일에까지 왔다는 거 독일. 독일 종자가 우수해진 거죠. 독일 종자가. 일본 종자가 우수하니까 한 거잖아, 지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 우수한 종자가 천하를 집어먹을 수 있다는 거를 만천하에 공포하는 거예요. 그럼 인류의 모든 전쟁은 뭐야? 다 종교전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 맞아요. 전쟁의 역사가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의 그, 예, 누가 저기, 노암 촘스키가 말하는 거는 왜 어쩌자고 이스라엘이 그거를 본받느냐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을 전부 다 자기 나라로 이렇게 오라 그러잖아요, 지금 다. 예? 어떤 건 몇천억 달러를 들어서라도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거는 그때 뭐 이렇게 구테타 일어나고 그때 아프리카 무슨 나라가 구테타 일어날 때 거기에 유대인 흑인 유대인계가 있어요. 비행기를 다 운송해서요, 오늘. 이렇게. 그 돈이 뭐 억수로 들은 거죠. 근데도 아, 그게 자기 종자만 그렇게 위한다는 거. 지금 미국 내에서 학교가 대학도 거의 다 유대인이 다니지만 그거 말고 길러내는 소학교, 중학교 이런 데가 전부 다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데 이제.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많다고요. 이게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게 이제 거꾸로 그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른 거예요, 사실은. 우리 고조선 중심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예? 그럼 일본이 변방이잖아요. 이거는 일본을 살려준 건 해양 세력이 중심이 됐을 때 이게 중심이 되는 거죠. 해양 세력이 중심이 됐을 때. 예? 해양 세력이 중심이 됐을 때 얘가 중심이 되는 이거 진짜 변방이죠. 모든 서구 문물이랄까 모든 문물이랄까 이러한 문명이 여기 들어갔다가 뭐 종교도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서 갈 때 있어요? 우린 신라로 갔다가 여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똥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야? 이 똥분자야, 똥분. 예? 그러면 쌀이 뭘로 변했어? 이 변화자, 변화리 있잖아요. 그죠? 쌀이 뭘로, 딴 걸로 변했잖아요. 예? 변화인 거야, 변화. 서양은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이다야. 이거면, 그리고, 만약에, 물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죽었잖아요. 죽음 시자가. 이렇게 하면, 오줌녀자가 되잖아, 이게. 그죠? 이건, 쌀이, 똥분이 돼, 똥분. 그러니까, 분뇨가 되는데, 이거는 내가 왜 이거 들고 나오냐 하면요. 먹는 거하고 싸는 거하고 둘이 아니잖아요. 형이 상악하고 형이 하악하고 둘이 아니라고요. 이게 쌀하고 이게 똥하고 둘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거는 살려고 먹은 거지만 이건 죽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거는 인간이 죽는다 그래도 모든 것이 죽는다 그래도 뭘로 들어가? 이게 에코시스템으로 돌아서 땅을 또 좋게 만드는 그런 걸로도 에코시스템이 되잖아요. 에코시스템이 되죠. 근데 이렇게 변화하는 그러한 에코시스템의 자연하고 같은 그러한 현상을 추구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지금. 예?
서구 자체에서도 우리가 2500년 전에 노자가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동안 제가 처음에 그 전에 이 인문학을 저기 할 때 처음에 그 이렇게 문명이 있기 전에 왜 그런 것부터 한번 틀어줬었잖아요. 그 전에 들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발로 길 때는 괜찮았는데 손이 쉬니까 아니 네 발로 길 때인데 손이 쉬니까 여기에서 왜 수고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악수할 때도 이 손이 쉬니까 여기에서 공부가 나온 거 공부. 예? 붙잡아 돼. 하여튼 이게 만들 공짜를 쓴단 말이야 이게 공업할 때 이 공부가 되는데 이건 손이 쉬기 때문에 뭐를 만들 수가 있어서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손, 만약에 이 손톱을 안 깎게 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네 발로 끼면 손톱 없죠. 이 손톱을 깎게 된 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진보 그러는데 이거는 우익이나 좌익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진보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더 이상 진보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뒤지는 거죠, 자연하고, 인간하고, 문명하고.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지금은 많이 깨달았잖아요. 다 이거 밑에 뭐 마스크하고 이게 그냥 입 닫고 다녀야 될 판인데 서로 아주 이게 격리된 거 아니에요, 격리. 자연을 격리시키니까 인간이 격리되는 거예요, 인간끼리도. 요거는 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그러면 뭘 이번 시간은 등고잡이 행원자이로 이렇게 하고 여기서 확실하게 하나 딱 짚고 넘어갈게요. 한 1분 그러면서 끝내겠는데요. 우리 할아버지들의 우리가 목을 치고 있어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할아버지들의 모가지는 우리가 짓밟고 있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나 뭐 중국이나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이런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머리를 빨죠. 제국주의들의 그 할아버지들은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고요. 예? 제국들의 할아버지는 우상 숭배해요. 이게 뭡니까? 우익은 우익인데 그건 완전한 우익이고 이스라엘이나 이런 일본이나 중국이나 만약에 미국이나 자기 할아버지들 조상이 있는 우익이죠. 그게 진짜 우익이지. 그렇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없는 민족이 없는 우익이에요. 이거는 무슨 뭐 이게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어느 편의 뭐 이런 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 좌익이나 우익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거의 다 보편적으로 이런 문제가 맞닥뜨리고 있어요. 좌익, 우익이 전에. 예? 그럼 뭐예요? 등고잡이 행원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형이학을 서구는 아까 그런 말씀했을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일본 애들이 일본 여기 뭐야? 경찰 애들이 우리 저기 뭐야 어디 큰 절간에 가서 스님의 목을 치려고 스님들 뭐 이제 그러기를 하려고 가서 얘기를 했대요. 물어봤더니 당신 본은 어디요? 예? 그리고 물어보더래요.
당신 본이 어디냐 이거요. 우리 아버지 조대가리다. 대가리잖아 대가리인데 형이 상악하고 형이 하악하고 우리는 같아요 이렇게. 여기 그때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에? 그러면 네 고향은 어디냐? 본은 알았다니마. 고향은 어디가? 우리 어머니 다리 밑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아니 생각해 보시라니까 등고잡이 행원자이. 에? 왜 먼 곳에 찾아와 같이 있는 거지. 천지하고 부모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고향이라는 걸 왜 그 땅만 고향이냐 이거예요. 인문질이라다 인문질이 사람의 새끼가 묻는다면 물을 문자가 쓸 때 사람의 새끼가 품성을 묻고 있는데 다 물으면 반드시 품성에 지리가 나온다는 거 지리가 이 지리가 그럼 뭐예요?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천지 지리가 맞는 거지 사계절이 있는 데인데 우리는 사계절이 없는 서구 문명에서 지금 사막화가 되고 있는 걸 지금 사막화가 되고 있잖아요 현재 지금 이 문명이 근데 무언가는 다르다는 걸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게 여기에 지금 그 예수님 같은 경우도 이게 이 도울선생이 있었던 건데 뭐냐면 나는 예수입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나는 예수입니다. 예? 나는 예수입니다 책이 있는데 보셨어요? 그 뭐냐면 나는 내가 예수가 되기 위해서 그렇고 전부부터 말씀드린 내가 부모가 돼서 그렇고 그럼 내가 부모입니다가 되어야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낳았어도 내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려고 공부를 하고 그러는 거지. 나는 부모입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손주가 하나님이라야 나를 제사를 얻어먹을 거 아니야 저도. 그러니까 이 동학에서도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그 며느리한테도 하나님입니다. 아니 며느리가 없으면 어떻게 애를 낳아요. 뭔가 상보성 상호 보완성이 있단 말이야 언어에. 평등사관이죠. 이게 수직사관이 아니라. 하여튼 뭐 이제 그 정도로 좀 해서 등고잡이 행원자이를 이렇게 인문질이 서양은 사계절이 없는 데서 태어난 거예요. 사계절이 없는 데서 철학이 태어난 거예요. 천지 인문학이. 예? 지금 서구 자체는 3대 문명, 인도 이쪽에 그 이 사막 문명, 3대 사막 문명을 가져간 애들이 언어도 없었어요. 글자가 없었다고요, 서양 언어에. 이런 걸 다 가져간 거예요. 여기서. 신화도 여기서 다 가져간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돼요. 신화화되지 신화화. 여기는 우리나라만 해도 언어가 간단해요. 근데 이 중국만 가도 이 뻥튀기를 많이 하잖아요. 무슨 뭐 이런 산도 뭐 있다면 최대 세계 최고의 산 무슨 뭐 지상 최고의 무슨 이런 걸 다 만들잖아요. 이 언어가 뻥튀기 된다고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서구로 가면 갈수록 신화화돼요. 신화 언어가. 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